안녕하세요. 공구 읽어주는 남자, 공구남자입니다. 서현대패를 사용하다 보면 손에 있는 유분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녹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녹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리타스 신제품입니다. 바로 베리타스 NX60 블럭플레이입니다. 이 제품 어떤 특징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처음에 받아보시게 되면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예쁜 케이스가 제공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로고가 박힌 케이스가 제공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블럭플레인을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품을 꺼내보시면 비닐도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광택이 살아있는 서현대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베리타스 NX60 블럭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니켈 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녹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디자인이 굉장히 곡선이 살아있는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날개가 3개가 양쪽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는 작업을 할 때 손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를 한 이유고요. 일반 블럭플레인보다는 곡선이 더 길게 그리고 완만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할 때 이 굉장히 좋은 그립감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날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품 날 세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캡 레버가 있는데요. 캡 레버를 끝까지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당겨서 위쪽으로 당기면 빠지게 되고요. 날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날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제거해 주시고요. 날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별도로 구매하실 날은 베리타스 PM-V11 블레이드입니다. 베리타스에서 얘기하는 PM-V11은 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작업을 할 때 연마를 쉽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날을 세팅을 하실 때는 날을 꺼내서 각이 살아있는 부분이 상단으로 위치하도록 세팅을 하시고 끼실 때에는 첫 번째 구멍 있는 곳에 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캡을 씌우기 전에 이 조정 노브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조정 노브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날의 수평을 맞출 수가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에는 날이 앞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날이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 노브를 사용을 해서 날의 깊이와 좌우 수평을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날 세팅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레버 캡을 끼시고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앞으로 더 밀리지 않을 때 잘 고정을 해서 레버 캡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꽉 물어주시면 조정 노브가 쉽게 움직이지 않고 깊이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서현대패를 사용하기 전에 이 토를 통해서 마우스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토를 풀러서 앞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뒤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면 토를 푼 상태에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그래서 날의 시작점과 토를 세팅을 해서 날의 시작점으로부터 간격이 멀어질수록 거칠게 그리고 대량의 대패밥을 한 번에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리하고 아주 얇게 대패 작업을 하실 때는 토를 뒤쪽으로 날에 가깝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원하는 위치에 제가 세팅을 해서 토를 간격을 조절해서 작업을 했다가 원하는 위치에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토의 뒷부분에 있는 쪽을 보시게 되면 무드 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드볼트로 깊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값에 무드볼트로 깊이를 세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신 후에
다시 뒤로 밀어주시면 원하는 값에 항상 토를 위치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리타스 NX60 블록플레인을 리뷰해봤는데요. 이 NX60 블록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손에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곡선이 많은 설계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더 편안한 그립감, 그래서 손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는 제품이고요. 무엇보다도 NX60 제품은 니켈로 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녹으로부터 걱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NX60 블록플레인에 들어가는 대펫날의 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대펫집은 12도의 각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팅한 날은 25도의 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중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27도로 대패를 작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패집이 12도, 그리고 대패날이 27도여서 총합 39도의 대패각으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대펫날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27도로 나무를 깎게 되고 대펫밥이 나오면서 27도에서 25도로 눕혀진 상태로 대펫밥이 수월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3도로 또 연마 작업이 되어 있어서 대펫밥이 더 수월하게 배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리타스 NX60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리타스만의 기술력을 잘 녹여낸 제품이고요. 작업자를 위해서 그립감을 생각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이 블록플레인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NX60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